모두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예. 시간이 다 되었다. 모두들 멈추도록 해라. 자, 지금부터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병과 박다솔. 이과 김희슬. 학과 이미우. 그리고 마지막 장원 서재필. 모두들 수고 많았다. 어머니, 저 사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여기 조선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널 뜻이 전부라면 그렇게 하거라. 제가 다시 조선에 돌아올 때 반드시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래, 이제 나라를 바로잡을 때가 온 것 같아. 아차, 내 정신 좀 봐. 이쪽은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이야. 집어줄게. 반갑습니다. 얘기는 오케니에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우리 집에서 만나 얘기하기로 하자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지 않나? 서로를 당분간 입 조심하자고. 나라를 바로 잡다니 사실 왕실에 알려야 좋겠다. 물려라! 큰일 났네. 우리 계획들이 천하를 굽는 길에 들어간 모양이야. 아마 잡혀가면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겠네. 그러니 사실이 내 가족이긴 맞아야겠어. 우리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네. 꼭 살아서 보자. 다들 무슨 조심하겠나? 서지필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붙잡아라! 서지필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것이냐? 우리는 조선을 위해 힘쓰고 일을 싶습니다. 여봐라, 이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조선이 무너지더라. 내가 조선에서 도망오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군. 지금이라도 조선으로 가서 내가 미국에서 배운 것들로 조선을 바로 잡아야겠다. 정말 잘 와줬네. 잔 비록 자네 신분이 미국인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 조선이 일으켜주고 이렇게 오다니. 허나 자네 가족 이름 무척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네. 아무리 내 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내 동심은 변하지 않네. 그래서 내가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네. 우리 조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와 경제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하나? 조국 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신문처럼 우리 조선도 한글로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야겠어. 우리 조선이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 그래, 모든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를 접할 수 있겠군. 대한 독립!